한국신의협회 회장 이동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협회 소속 각 지역의 회장님들과 지부장님들이 모두 모이셨습니다. 오늘 그 중요 인사님을 모시고 K스타 신한류 선포식을 개최하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 현재의 대한민국은 초고령 시대로 돌입했고 저 역시 나이가 사실 70입니다. 와. 예.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초반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약 우리나라에 1200만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약 5만으로서 지금 여기 와 계신 분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LA까지 약 5만 명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와 계신 겁니다. 우리 이리 많은 회원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우리가 한국신의협회를 만들겠다고 오늘 이 자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내년 이제 총선이며 벌써부터 각 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더 강한 정치, 힘이 센 정치를 해야 이번 총선에 모두 이긴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및 우리 나라를 이끌고 갈 5선을 도전하는 우리 권성동 의원님께서 우리 협회 명예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강원도의 좌장이며 또는 당 사무총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직무대리를 고루 갖춘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또는 그 옆에 계신 양지병원 원장님은 저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맡으면서 불심초사 지금까지 그냥 후원회장으로 묵묵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김철수 후원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가 이끌어낸 우리 시니어들이 10대 강국을 후세대에 이제는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이 진정한 선진국을 만들 것을 우리가 약속을 드리며 우리 김선 위원장과 우리가 앞으로 5만에서 100만, 1000만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그 남상해 회장님이 2차, 3차로 좋은 수를 계속 여러분들 가시지 않고 놀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상해 회장님도 박수 한번 치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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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